성형 수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성형 수술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네네. 아, 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수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술도 많이 받으시잖아요. 맞아요. 특히 이제 대중적인 시술이 보톡스 시술인데 혹시 뭐 받아보신 분 있나요? 여섯 분 중에 지금 세 분이 손을 드셨어요. 네, 뭐 언니 많이 받았는데 왜 거짓말하고 앉아있어? 아, 저기 제가 아는 일요일 밤에 하실 때 보톡스 부작용으로 못 드셨다는 얘기 있어요. 웃지 못했어요, 이 언니가. 아, 그거는 저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저도 보톡스를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과연 보톡스 200% 효과 보는 법? 예, 이마했다는 얘기입니다. 아, 이마. 자, 보겠습니다. 처진 주름보다 무슨 주름? 하나, 둘. 표정 주름. 아, 표정 주름이요? 네, 이거 맞습니다. 우리의 주름이 모든 주름에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표정 주름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주름이요. 인상 쓰는 거. 그리고 이마 주름. 눈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마로 근육을 써서 네. 가로 주름 엄청 맞아요. 많이 생겨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 밑주름이 아니라 웃었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. 그렇죠.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요. 보톡스로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입니다. 수입과 국산이 있어요. 이 얘기는 늘 듣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하나, 둘, 처음 들어봐. 셋. 정량 중요.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미국산. 굉장히 비싼 게 바로 보톡스라는 상품명인데요.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, 뭐 이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정량을 쓰는 거예요. 근데 정량. 요새 보면 굉장히 정말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싼 곳이 많은데 이런 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보톡스는요 가루로 돼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식염수로 희석을 해서 쓰는 건데 이거를 양을 많이 희석을 할 수도 있고 적게 희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희석량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얼마만큼을 넣느냐.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요 많이 찔러주면 되게 좋아하세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찌른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정량을 잘 지킬 만한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야겠죠. 이거 제가 이제 이마 경험자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왜 우리가 엉덩이 주사나 다른 주사를 맞을 때 그 요 병을 하나를 다 맞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네. 근데 보톡스는 이런 병에서 보톡스를 쭉 뽑아요. 근데 다 안 뽑아내요. 그 왜 그래요? 이건 내 건데. 그게 요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. 제일 많이 쓰는 게 100유니트라는 100유니트라는 고양이고 네. 200유니트짜리도 있고요. 50유니트짜리도 있습니다. 네네네. 근데 그거를 200유니트짜리 얼굴 다 맞으면 못 움직여요.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양에 너무 연연해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사람마다 들어가는 양이 달라져요. 얼굴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. 맞아요. 그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도 맞아요. 다르고 근육의 힘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와서 저 몇 유니트 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너무 많이들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시다 보니까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좀 들리잖아요.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거 한 바이아를 뜯어서 하루에 다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아, 네. 그래서 저희 동네는요 세 명이 가면 싸게 해줘요. 한 그 한 병 뜯어갖고 세 명 놔줘요. 이경혜 씨, 같이 가요. 자, 보겠습니다.